해고당하자 발끈한 남성, 섬뜩한 복수의 거리 공포. 이게 뭐지? 학생들 3명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남학생의 머리가 뒤로 튕기듯 확 젖혀졌다고. 누가 머리끄댕이를 땡겼나? 그때 괴로운 듯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가, 야, 너왜 그래? 하고 부축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오는데, 서울 상계동의 한 골목에서 고등학생이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피를 엄청 흘리면서 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뭐가 튀겼다고. 피해자는 이곳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맞은편 옥상에서 새총으로 쏜 물체에 맞았다고. 돌멩이를 갖다 싼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적을 했다, 경찰이. 그래서 결국 잡았어요. 30대 남성 A씨를. 사건 직전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서. 왜 이런 짓을 했냐? 나를 해고한 식당에 유리창을 깨려고 새총을 쐈다고. 아니, 왜 엄한 애들을 맞춰? 도탄됐나? 아, 빗나갔어. 그 돌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학생의 얼굴로 가버렸구만. 아니, 새총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 거야? 잘못 맞아가지고 학생이 돌에 맞은 줄도 몰랐다가 다시 새총을 쏴서 유리창을 끝내 깨뜨렸다고. 학생은 코뼈 골절, 근파열 진단. 야, 눈 맞았으면 이거 실명각인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정신과 치료 받아야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코뼈가 부러졌으니. 엄청 크게 다친 거야, 저건. 사람 만나면 무섭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요. 아, 가만히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돌멩이가 얼굴에 확 날라와가지고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사람이 던진 수준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새총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새총 위력 이거 미쳤어. 보통 새총을 진짜로 전문가처럼 쏘는 사람들은, 이제 저 유리, 저, 이 탄, 이 저, 쇠 탄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고. 쇠탄으로. 예. 그래. 이거 봐봐. 잡을 때도 손으로 안 잡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땡기다가 탁 놓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저 찍기 같은 걸로 갖다 잡잖아. 저게 어마어마해요, 진짜. 살도 아마 뚫리기는 그렇지만 살에 묻힐걸? 맨살에 맞으면 살에 딱 박힐걸? 살에 박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엄청 세다는 거야, 이게. 유사 총기류야. 저 멀리서 병에다 쌌는데 병 산산조각 나잖아. 어떤 새총을 썼는지 모르지. 근데 이 새총 지린다. 자석으로 돼 있네. 그래가지고 쇠알 자체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네. 아까 그거네. 아까 봤던 그거다. 이게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새총이? 와. 과연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쏴보겠습니다. 에이. 회사가 아닌 제가 썼는데도 새 구슬은 자동차 창문을 뚫고 들어갔고 창문. 아니, 난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애기들 쏘는 비비탄 총 있잖아. 그 앞에다가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총 끝에다가 이렇게 달려 있고. 옛날에 문방구에서도 새총 팔았던 그 것만. 비비탄 쏘는 거는 파워가 완전 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스프링 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맥주 캔도 못 찌그러뜨릴 정도의 위력이야, 지금. 그래서 애들 상대로 파는 그런 총기류들,
장난감 총기류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조금 아시는 분도 알 거야. 그 완구류들, 그 비비탄 총들. 아니, 근데 온라인으로 저렇게 새 총을, 저렇게 위력이 강력한 새 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왜 저거는 관리를 안 하지? 야. 이건 전체에 금이 갔습니다. 스크린 전에 늘려서 쏟아놨을게요. 야, 이거는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정도가 창문이 깨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파워가 무지하게 세다니까 이게 좀 새총. 야, 뭐야,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 8mm 쇠구슬 한 봉지에 11,700원밖에 안 해? 야, 이거 하나 사서 랄프 깨울 때마다 미간에다 한 방씩 쏘자. 야, 이거 좀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애들이 새총에 지금 관심 안 가져서 그러지. 애들 새총 관심 갖고 유튜브에서 좀 유행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것도 아마 관리가 이루어질 품목 대상일 것 같아. 이거 약간 사각지대다. 사실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새총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주아 조종까지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장착돼 살상에 가능한 것들도 많거든요. 레이저까지 달려있다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판매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맞네.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다. 피해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8년 스프링 등을 이용한 새총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총단법 개정안이 와입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규제 대상을 방아쇠 같은 격발 장치가 부착됐거나 석궁처럼 쇠구슬 지지대가 있는 모의 총포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쪽에서 말씀하신 바로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새총.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단속 대상은 이렇게 스프링이나 이런 그 석궁처럼 이렇게 그 고정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까딱 딸깍 하면은 바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인데 얘는 그냥 순수 그냥 손 힘으로 이렇게 고무줄 당겨가지고 쏘는 거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네, 뉴스에서도. 법이 진짜 웃긴다니까 보면은.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딸깍 한 번이면은 그냥 이거 사람 이마박에다 쏘면은 사람 맞박 작살날 것 같은데. 이마에 박힐 정도 수준이야, 이건. 맞고 튕겨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피멍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안면 함몰될 듯? 진짜? 딸깍 한 번에? 최소 골절이지. 눈 맞아봐, 실명이지. 야, 이건 진짜 문제다. 자기 해고했다고 저, 참나. 해고했다고 그 저 잘린 식당 창문 깰라고 이거 사가지고 그 쇠구슬 쌌다. 쇠구슬도 아니고 돌 쏜 거잖아, 돌. 참나, 미친 인간들이 많다 정말. 랄랄님이 임신 중이라고? 남편이 있다고? 결혼할 예정이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을 것. 그렇군요.
184만원짜리 겔 S24 울트라 75만원에 판다. 성지,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이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의 사각지대다고. 그만, 근데 이거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건들지 마. 성지 때문에 그래도 핸드폰 사는 건데 누가 정가 주고 구매해. 이거 박근혜 정부 때 개정된 법이었죠? 단톡법, 단통법이라 그래가지고. 건들지 마, 좀. 나까지만 사게. 어? 폴드 6 나오면은 나까지만 사게 좀. 건들지 마라, 이거 좀. 어? 보조금 준 만큼 비싼 요금제를 강요한다고. 근데 그 요금제가 나름 합리적이야. 저처럼 이렇게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거기다가 한 10,000,000원 정도 얹어서 쓰는, 거기다가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서 주니까 그냥 그 비싼 요금제 그대로 쓰면서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불법은 맞죠. 불법은 맞는데 솔직히 여기 성지 모르는 사람들 어딨어.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이건 뭐죠? 거기도 꽃같이 이쁘겠지. 61년생 남자. 84만 여성 유튜브에게 단 댓글. 하할라님이잖아, 하할라님. 아가씨가 참 꽃같이 이쁘게 생겼네. 중요한 그 부위도 아마 꽃같이 향기롭고 이쁘겠지. 상상하고 가요. 꽃을 따고 싶네요. 저는 61년생이에요. 밥 한 끼 하고 싶은 댓글 주세요. 나타신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천박해. 예, 넘어갑시다. 와, 벤츠, 아, 벤츠래. 저, BMW 2025. 2025년형 M4 디자인 재원 공개. 우와, holy shit. What the fuck. 차쟁이들 중에서, 이게 차쟁이들 사이에서 좀 정말 그 전설의 자동차라고 불리우는 이 BMW M4. 예. 요게 그 8기통인가요? 나가기도 겁나게 잘 나간다고. 내연기관이 차 중에 정말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 너무 좋다고 해서 차쟁이들의 어떤 드림카 같은 정말 낭만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M4라는 게 6기통이야. 6기통 터보 맞아. 6기통 터보 M4. 차쟁이들의 세계는 참 독특해요. 특이해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차? 아, 좋은 차면 비싼 게 좋은 차지. 예, 비싼 차 이꼬르 좋은 차.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냥 뭐 포르쉐, 뭐 페라리 이쪽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차쟁이들은 그렇게 안 가더라고 또 보니까. 희한해. 그들만의 그런 감성의 영역에서 본다면 이 M4는 진짜 잘 만든 차라고 하더라고. 성능으로. 맞아, 맞아. 앙키 뭐지? 차쟁이 등장이요. 아, 우리 개동스 100개 고마워. 가격대가 8,000만 원 좀 넘는, 한 뭐 9,0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1억 초중반대가 되겠네요. 봐봐. 가격도. 이게 차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 6기통 터보의 가격대도 그렇게 막 비싼 차가 아니잖아. 493마력. 예.
신작 게임 소식이 또 떴는데 제가 오쇼할 때는 게임 소식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못 참겠다. 사일런트 힐 신작 나온다고요. 야, 출시 트레일러네. 한참 걸리겠지 뭐. 올해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Maybe I can be like her. 홀리. Is this a dream? Who's there? 캡콤의 바이오하자드가 있다면. What's with this place? 또 사일런트 힐이. Cherry blossoms bloom within the grasp of death. 오. What are you hiding? 와, 재밌겠다. Maya. 홀리, 재밌겠다. 땜. 전투. 아, 굿. 코지마 히데오가 맞나요? 그렇구만. 포르쉐 마칸, 포르쉐도 전기차, 마칸 전기차 나왔네요. 포르쉐는 근데 진짜 정말 그 디자인을 너무 잘 뽑는 것 같아. 예. 근데 또 웃긴 게 또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마카는 포르쉐로 안 쳐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에. 포르쉐 마칸. 전기차로 나왔다고. 800볼트 최고속 220, 마칸은 그냥 220까지, 마칸 터보는 260까지 나간다고. 예. 레인지가 613km. 터보는 591km. 뭔가 더 스포츠성이 가미된 거는 좀 레인지가 좀 기본 마칸보다 더 적네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1회 완충 시 전기차는 사실 이제 레인지가 진짜 중요해. 완충했을 때 몇 킬로까지 나간 그 얼마나 탈 수 있는지. 1회 완충 시 WLTP 기준 최대 500km까지 보장. WLTP가 뭐예요? WLTP 이게 뭐지? 모르면 검색을 해봐야지. WLTP. 뭐야? WLTP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요즘은 이런 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거보다 유튜브로 보는 게 나아. 그래, 그래. 전기차 살 때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거 나라별로 측정 기준이 다른 건 알고 계셨나요? 전기차 주행 거리 알아보면 같은 차여도 여기선 300km, 저기선 400km 다르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나라별로 측정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흔히 많이 쓰이는 기준은 미국의 EPA, 유럽의 WLTP,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환경부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럽 기준이 가장 널널하고 우리나라 기준이 제일 빡빡해요. 예를 들어 푸조의 E208은 유럽 기준으로 340km를 달리지만 국내 인증거리는 244km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이유는 주행 환경뿐만 아니라 에어컨, 히터 등 많은 외부 요인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래요. 아 그러네.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중고차는 차란 차, 중고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많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 대비 국내 주행거리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벤츠 EQA의 경우 WLTP 기준 426km를 인증받았지만 국내는 306km에 불과했다. 이 기준이라면 지금 마칸 같은 경우는 마칸 같은 경우는 한 380? 400 좀 안 되게 나오겠는데? 했어요. 무려 120km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유럽의 WLTP는 23km를 평균 속도 46.5km로 달리면서 테스트합니다. 에? 평균 속도 46.5km? 여기에 속도별 주행 타임 4가지를 활용해서 측정하고 있죠. 반면 국내 인증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5사이클 보정식을 대입하여 시내 주행, 고속도로 주행, 에어컨 가동.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나오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기준이 빡빡하니까 고속 주행 및 급가속, 외부 저온 등을 반영합니다. 측정 방법도 다르지만 전기차 타는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 이게 500km나 간다고? 근데 딱 막상 타보고 부산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충전하라고 막 떠버려 경고등이. 그러면 당황스럽겠지. 환경부에서 나온 그 기준이 훨씬 더 빡빡하니까. 측정 환경의 차이도 큰데요. 그 중에서 타이어는 전기차 주행 거리에 최대 10%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각 나라에서 어떤 타이어로 측정을 하느냐도 차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 미래의 전기차 주행 거리가 상향 평준화된다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및 개인의 취향과 상황이 더 중요한 구매 요소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500은 나와야지.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500 나올 수 있는 전기차가 있으면은 야 정말 그 전기차 구매 마렵겠다.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쁘네. 포르쉐가 확실히. 발톱 못 깎는 강아지. 뚜니 이리 와봐. 뚜니 여기 약간. 너무 커 영상이. 뚜니 이리 와봐. 뚜니 여기 약간 탈모가 있거든요. 네. 요번에 털을 좀 짧게 잘랐어요. 실수로. 부분이 좀 죽어버릴 그쵸? 수가 있으니까. 어떡해요? 민동산인데? 아니 아빠니까. 뚜니 너무 좋아? 매달려? 그건 아니야? 뚜니 기다려. 앉아. 옳지. 잘하네 우리 뚜니. 잘한다. 아니 우총알이야. 뚜니 너 허벅지 털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밀어버렸어? 그럼 100g 빠진 건 털 빠지네. 어떨게 오늘 내게 엄청 잘 자름. 어떨게 뚜니 선생님 마스크 벗기지 마세요. 아니 뚜니 엄살 겁나 부리네. 아니야 다리 조심해야 돼. 아이 할리우드 사기캐 티모시 샬라메의 미친 필모그래피. 인터스텔라에 나왔었죠. 어렸을 때. 아니 나는 근데 왜 티모시 샬라메가 잘생긴 거 알겠거든. 근데 뭔가 이 형용할 수 없는 다른 배우들, 다른 미남 배우들도 참 많지만 티모시 샬라메는 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우라, 분위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 퇴폐민가? 할리우드에서 여자 배우들이나 뭐 환장을 하더만. 우리나라 그냥 차은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차은우급으로. 그러니까 완전 서구형으로 이렇게
약간 브래드 피트처럼 그런 뭔가 남성미가 확 드러나는 그런 외모는 아닌데 티모시 샬라메가 제일 인기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좀 미남상이라고 한다면 서구권 같은 경우는 각진 턱과 뭔가 뭐 골격과 그런 남성미가 확 드러나는 그런 늑대 같은 남자를 많이 좀 봤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서양 미남 배우 사용자 성인 인증은 뭐야? 서양 미남 모델. 그래. 이 양반. 제프리였나 이름이? 션오프리. 그래. 션오프리. 선이 좀 굵직굵직하고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서구형 딱 미남 같은 느낌? 아니면 이제 데이비드 간디? 이런 느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좀 주진모님 같은 그런 느낌?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같기도 해. 내 생각에는. 티모시 샬라메가 그렇고 뭐 약간 좀 미소년 같은 느낌? 우리나라도 약간 차은우나 차세대 미남을 이렇게 꼽잖아. 미남 연예인을.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나 봐. 여자들은 뭔가 여리여리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나 봐요. 듄. 와, 원카, 이거 뭐, 여기서는 되게 매력있게 나오네. 존이 된 마냥. 원카가 뭐예요, 원카? 원카가 윌리 원카야? 찰리와 초콜릿 공장 윌리 원카. 아니 난 이 세계관을 아예 몰라서 영화도 안 봤을 뿐더러 같은 역할인 거지 그냥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윌리 원카예요. 이거 참 특이하더라고. 이게 뭐 팀버튼 감독 거죠, 영화. 이 무슨 내용이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란 게 너 봤니? 아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초콜릿 만드는 영화가 어딨어. 내용이 뭐야?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아 진짜로? 진짜 초콜릿 만드는 영화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인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 매일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생산해 세계 각국으로 운반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장을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비밀의 공간이다. 공장보다 더 신비로운 수수께끼는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인 윌리 원카라는 인물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윌리 원카는 몇 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초콜릿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할 뿐이다. 어느 날 윌리 원카가 다섯 개의 원카 초콜릿에 감춰진 행운의 황금 티켓을 찾은 어린이 다섯 명에게 자신의 공장을 견학시켜준다.
그 모든 제작 과정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한다. 전 세계 아이들은 황금 티켓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아, 초콜릿 강가에는 꽈배기 사탕이 열리는 나무와 민트 설탕 프리드 자라고 있고 덤불 속에선 머시멜로우와 체리 크림이 익어간다. 어, 애들 영화네. 애들 영화 아니야? 애들 영화? 어. 어, 맞네. 팀 버튼 감독. 그렇구만. 재밌나 봐요, 되게. 아, 이미 개봉을 했네요. 어, 어저께 개봉했구만. 원카.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가 카페에 올라왔구만. 어. 그 여자분들 좋아하시겠다. 원카. 아, 움파룸파라는 그 캐릭터가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온 캐릭터예요? 나 이거 닮았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움파룸파.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내가 닮았대. 이 저 움파룸파랑 재밌게 생겼네. 어. 뭐 세계관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나는. 근데 이번에 이번에 그 원카 영화에도 움파룸파가 나오나요? 나보다는 약간 박나래님 닮았는데? 어. 재밌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번에 KT 멤버십을 저는 이번 달에 그 파묘를 보면서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잖아요. 맞나? 어. 한 달에 한 번 공짜로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이 통신사 VIP 멤버십은 이번 달에 파묘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예. 장사의 신 유튜브에 달렸다가 삭제된 댓글이라고. 저도 이거 봤어요. 근데 이거 이제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저번에 진자리님 그 탕후루 사건 때도 탕후루 옆 가게 탕후루집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직접 언급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지금 엄청 지금 안 좋아졌다는 거 알아.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는 그쵸. 지금 오늘 이제 주호민님이 복귀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지만 그거에 살짝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약간 유튜브 판이나 이런 쪽 인방 쪽의 큰 화두의 중심이 사실 은현장이거든요. 이 은현장이라는 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의혹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어. 의정부 사장님. 피셜. 영상에선 60만원 결제하는 척하고 다시 환불해서 25만원을 결제하고 은현장 촬영팀이 먹은 서비스가 160만원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청자 기만 및 먹을 것 다 처먹고 홍보 명목으로 갑질한 거 아니냐. 어. 요즘 심심했는데 잘 걸렸다고. 이게 유튜브에 이런 그 내용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그럴싸하게 쓰는 그런 댓글 하나를 가지고 믿어버리고 또 그거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더 장작이 추가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더 불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 현장도 문제긴 한데 저 사람 때문에 레카들끼리 물고 뜯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귀엽긴 키키요. 저도 대충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는데 그 보니까는 가세연인가 거기서 이제 그 물어가지고 방송에서 아주 뭐 은현장이라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엄청 욕설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오늘. 일단은 뭐 지금까지 상황이 그 카페에 댓글 올리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은현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저처럼 이런 네이버 팬카페가 있는데 장사 그 자영업자들의 쉼터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기만 행위를 한 게 맞긴 해. 뭐냐면은 뭐 이벤트로 댓글, 뭐 예를 들어서 뭐 댓글 추첨을 통해서 맨 마지막 댓글 쓴 사람에게 언제 어느 순간까지 해가지고 뭐 마지막 댓글 쓴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열어요. 근데 그거를 순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못 받게 댓글 막 올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모습이 찍힌 거지. 근데 그게 모자이크 돼서 나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나 봐요. 저거 댓글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써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뷰봇 같은 거지. 조회수 올리고 댓글 올려서 사람들 관심 더 유도시키는 주작질이죠. 주작질. 근데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어떤 실망을 줬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이제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제 뭐 초록뱀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해가지고 저도 이제 대충 뭐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아주 뭐 얽히고 설켜서 이게 진짜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될 정도야.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엄청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뭐, 일단은 뭐 주작 프로그램을 썼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겠다라고 이제 사과문 올렸는데 이게 이것만일까? 아니면 이게 이제 시작일까? 인 거죠. 주요한 건 저 게이트 터지고 나서 연예인 대기업 많이 엮어있다고는 들음. 예, 저도 뭐 봤는데 어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알려면은 한 시간도 부족할걸요? 예, 이걸 뭐 요약해서 알려드릴 나한테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나는 그건 내가 완전히 렉한 거지.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나도 뭐 방송에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예. 장씨, 내가 너보다 형이야, 알지? 장씨, 내가 너보다 형이야, 알지? 너 84년생이잖아.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내가 말 좀 놓을 텐데. 야, 현장아. 네가 네 아가리로 씨부렸으면 네 말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뭐 서민 갑부다 뭐 온갖 뭐 유튜브계의 백종원이다 하면서 온갖 솔루션 한다면서 그 약자들한테 그렇게 쌍욕 퍼부어가면서 사람 겁주던 뭐 이름이 뭐더라 여관 이름인데 아까 뭐 은현장 맞죠 은현장 예? 뭐 성지장 은현장 무슨 뭐 여관 이름 같은데 은현장아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남들 약자들한테는 그렇게 말 씨부리면서 쌍스럽게 말하던 네가 나한테는 90도로 절했잖아 응?
마치 내가 그 KS 오토모빌의 온몸이 도화지인 애들, 내가 조폭도 아닌데, 응? 나한텐 그랬잖아. 그러면 50만 원은 네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장 쏴. 어? 왜 이렇게 애가 입이 아가리가 이렇게 앞뒤가 다르니?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유튜브계 백종원 웃기고 있네. 유튜브계 두루킹. 유튜브계 일단 중립박자 키키키 바둑이. 유튜브계 김경수. 유튜브계 프리지아. 백종원 흉내 낸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모멸감 주는 욕설하는 새끼가 뭐? 유튜브계 백종원? 조회수 조작 프로그램 썼다는 거 왜 갑자기 실토하니? 슬슬 경찰 조사 들어갈 것 같으니까 쫄리드나? 이런 범죄자 새끼들 출연시키는 채널 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겠다. 뭐? 서민갑부? 범죄자 미화 프로그램이냐? 채널A 미쳤냐? 그나저나 어디 시골 장터 여관 이름 같은 은연장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뭐 의혹이 있고 제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카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가세현 닉네임이 뭐 시비를 걸었나 봐요. 뭐 똑바로 해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 저랑 캐석방 하실래요? 막 이랬대. 내가 맞으면 서로 채널 캐석방 걸고 한번 할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저 가세현 그 김세희라는 저분이 뭔가 저쪽 계열에서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은현장이 애초에 바보같이 구제역한테 다 불고 있었음 키키요. 제가 이제 제보 들어온다고 했죠. 자, 실제로 아까 그 막말 들으셨던 분들 중에 한 분, 막말 들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막말 들어서 모멸감만 느끼고 하나도 도움 안 됐다. 심지어 내일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일부러 오늘 공개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놈이. 이걸로 저희는 내일 또 고발할 겁니다. 보여줄게. 일단 넌 감옥부터 가자. 은현장아.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만만해 보였니? 어디서 삭제빵을 얘기해. 씨발놈이 진짜. 자. 욕을 하네. 보여줄게. 일단 넌 감옥부터 가자. 은현장아. 내가 이렇게 읽을게요. 네, 우리은행으로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은현장이 노짱 곁으로 가라. 네, 10,000원 감사드리고요. 네, 뭐야? 네, 현장 엄마 조선족 하면서 10,000원 감사드리고요. 구라 참 잘하는지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은현장은 형장의 이슬 네, 10,000원 감사드리고 이렇게 꺽쇠하신 분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은현장 닭가게 맛도 없다 10,000원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10,000원 야식비를 가세현으로 보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50,000원 아유 이쁜 팬더님도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손정희님 30,000원 사기꾼은 현장 컷 10,000원 감사드립니다. 뻑가욕하는 김세현 뭐야? 에? 뻑가 이 씹새끼야. 너 왜 방송 안 해? 이 뻑가는 왜 씹새끼야라고 욕을 내냐면 씹새끼야 욕 많이 했는데 이 빙신새끼는 본인이 나를 고소하는 순간 본인의 이름이 노출되죠. 그래서 이놈은 아무리 쌍욕을 해도 고소를 못합니다. 뻑가 이 씨발로마.
이렇게 욕하셔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욕하셔도 돼요. 예, 뻑가는 씹새끼다 라고 여러분들이 욕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야 아니 저 아저씨 기자 출신 아니야? 어 빠꾸가 없네. 뻑가는 가스연 앞에서 빌빌기는 강아지가 되어버리던데 왜 그런 건가요? 뭐 약점 잡힌 거 있나요? 몰라요. 뭐 약간 발작 버튼 같은 그런 거겠죠. 아니 근데 뭐 일단은 뻑가 혼자만 장신 게이트 안 다루는 거 형은 뭐라 생각돼? 뭐 다루고 싶지 않으니까 안 다루는 걸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진짜 저렇게 막 그 쌍욕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장사의 신 솔루션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뭐 장사가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좀 폐업하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욕만 먹고 모멸감만 느끼고 사실 크게 그 솔루션이 도움이 안 됐다. 거기다가 지금 여론도 안 좋아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니까 구린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가 그 당시에 당했던 그런 뭐 모멸감에 대해서 제보하기 위해서 가로세월호 연구소에 이렇게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솔직히 저분이 뭐 그 말하는 게 김세희 기자라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 뭔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빠꾸 없이 막 욕박으면서 저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이 어그로를 이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실체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예. 예전에는 제보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별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뭐 물 거 없나 하다가 이제 문 거 같다 뭐 그런 얘기야. 장사의 여신 대형 카페도 문 닫았다고? 네이버 보니까. 그러니까 장사의 그 자영업자의 쉼터가 문을 닫았다는 거야? 아니면 그 장사의 여신이라는 사람이 또 운영한 데가 따로 있나 봐? 몰라 나는. 아, 여신이 하는 카페. 모르겠다. 나중에 일단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가 딱 돼가지고 내용이 나오겠지. 아, 근데 좀 뭔가 좀 추악하다. 뭐 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 후원할 때 저 닉네임을 저렇게 해가지고 노짱 곁으로 가라 뭐 이런 거까지 막 읽어주고 하는 거 보면 참 뭔가 좀 추악하다. 추악해. 방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몰이라는 게 그냥 천천히 기다려보자. 형이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다루기는 힘들어. 아니 나는 이랬다 뭔가 좀 결과가 나도 항상 그래. 그래서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함부로 뭐 속단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
넘어갑시다. 내가 마치 이런 거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 남사친과 1박 2일 여행 다녀온다는 여친.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다.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봤던 거지. 아, 이런 거를 누가 우리 코트의 대나무 숲에 이렇게 제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사연 없어요, 여러분들은? 코트의 대나무 숲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예.